항상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었어요.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역할. 이 안에 희노애락을 다 갖고 있어서 완벽한 배우. 눈물의 여왕이라 불리던 세계의 여배우. 발라드를 할 수도 있고 아주 말던 가수. 우리 토트로 연주할 수 있고. 되게 구성지다. 그러니까 다 갖출 걸 갖춘 가수. 여배우와 참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의 만남. 길에 가면 손잡고 다녀. 아주 인공부가. 상상도 못했다고. 한참 나이인데 너의 지가서 아쉽다. 그냥 문득문득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고 김자옥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녀와 평생을 기약했던 한 사람. 가수 오승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남녀노소 사랑받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국민 애창곡 내 나이가 어때서의 주인공 오승근. 꽃다운 아내를 떠나보낸 지 7년. 홀로 남겨진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가수 오승근을 만난 곳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청주 시내의 한 야산. 수많은 산 중에서도 꼭 이 외딴 산만을 날마다 찾고 있다는 오승근. 벌써 몇 달째랍니다. 산에 오른 뒤엔 늘 우두커니 생각에 잠긴다는데. 그간의 공백기 오승근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혹 이곳에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도 있는 걸까?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내 집사람 추모관을 좀 만들까 하고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아, 김자옥 선생님. 예, 예. 한, 좋잖아요. 좀 전망이. 전망도 좋고. 나는 이렇게 좀 앞에 지금 확 터진 거를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그냥, 눌러앉게 됐고. 아, 지금 청주에 내려왔어요? 청주에서 살을 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아, 청주에 살고 있어요? 그럼요. 배우로서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았던 아내. 푸른 산에선 숨을 내쉬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답니다. 그 미소가 가슴에 남아 그녀가 꼭 마음에 들어했을 산자락 앞. 연고도 지인도 없었던 청주 땅에 덜컥 집까지 얻어버렸답니다. 아, 이거 선생님 댁이에요? 네, 여기 집입니다.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가수 오승근의 새 보금자리. 가구부터 조명 하나까지 손수 고른 그만의 공간이랍니다. 먼지 한 톨 없이 정갈한 집에선 그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진짜 깔끔하네요. 뭐 깔끔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안하게 뭐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하는 거를 내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이게 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뭘 하더라도 금방금방 찾게 되고 하게 되지. 그럼 여기 사신 지 얼마 되십니까? 나 여기 온 지 1월부터 살았으니까, 지금 한 8개월, 8개월도 안 됐지, 뭐. 지금 8월이니까.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됐어요. 새 집이에요, 새 집. 그리고 이 집을 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저기 보이죠? 저기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여기 이제 길이. 창가에 서기만 해도 푸른 산 어딘가에 지어질 아내의 추모관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답니다. 7년간의 홀로서기, 참 많은 일상이 바뀌었다는데요. 매일 마시는 물 한 컵에서부터 그만의 남다른 철학이 생겼답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들이킬 것. 이 물은 포졸란이라는 이런 그 돌이 있어요. 포졸란인데 그거를 내가 지금 한 7년 정도 먹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 뭐 저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물 한 모금도 몸에 좋은 것을 따져서 먹고 있답니다.
물이 최고야, 물이 최고. 보약보다도 물이 최고야. 보약보다 좋은 물. 하루 두 통은 꼭 챙겨 먹는 것이 오순근의 건강 수칙. 건강에 대한 이야기라면 솔깃. 귀가 점점 얇아지는 요즘. 아침, 저녁 먹는 영양제도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답니다. 내가 전에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런 거 안 먹었어요. 뭐 안 먹었었는데 이제 엄마 가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먹어줘야겠더라고. 지금은 뭐 내가 혼자니까 내가 안 먹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줄 거야. 건강 최고예요. 아유, 노래도 건강해야지 노래를 하지. 하루 30분은 운동에 투자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건강 수칙. TV를 볼 때도 좀처럼 몸을 가만두는 법이 없답니다. 각종 운동 기구로 하는 오순근 맞춤 운동. 마치 헬스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거 15분 하면 또 다리 뻐근합니다.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목 운동. 내가 왜 이 목 운동을 하냐면은 가수는 목이 좋아야 돼요. 이 목이 안 돌아가고 그러면은 벌써 음이 틀려져. 이제 성대의 그 힘이. 건강의 지름길이라 하면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 법. 그중 하나인 아침 식사도 잊지 않는 습관 중 하나랍니다. 각 맞춰 정리된 냉장고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아, 요건 이제 저 내 아침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 뭐 요거트. 요거트는 내가 만들어서 먹는데. 만들어서 이제 한 번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내가 또 덜어놓고. 매주 직접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는 오순근표 수제 요거트. 사과와 견과류를 곁들여 간단한 식단에 영양을 고루 더해줍니다. 수년째 그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메뉴죠. 맛은 뭐 말할 것도 없답니다. 뭐 이렇게 먹으면 뭐 사과 뭐 펼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홀로 지내지 않았다면 몰랐을 생활의 지혜들. 하나씩 터득하다 보니 어느덧 7년이 흘렀답니다. 혼자 하는 식사도 익숙해졌죠. 아, 처음에는 좀 괴로웠지. 혼자 먹기도, 그래서 안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 지금은 그냥 아침에 그냥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있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나도 아프지 말아야지. 그냥 혼자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제 벌써 다 터득했어. 이제 터득했기 때문에 20몇 년 정도. 홀로 서기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내 자신은 누구보다 나부터 먼저 챙기고 내가 더 아껴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토록 건강에 신경 썼던 또 다른 이유. 아직 오순근의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는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 선생님 데뷔 년도가 몇 년도라고 해야 될까요? 데뷔는 내가 68년도. 68년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53년 전. 53년째 무대에 오르지만 언제나 첫 무대처럼 가슴이 떨린답니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노래를 실전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미팔군을 다녔어요. 그때는 머리를 짧게 깎았기 때문에 긴 머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나는 가발을 썼어. 비틀즈를 꿈꾸던 그 시절. 처음에 팝송을 내가 들고 노래를 했던 건데 기타를 치면서 뭐 팝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요를 하면서 트로트로 25살에 내가 천여백사공을 했어요. 천여백사공도 사실상 트로트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원 오리지널은 궁짝 궁짝 궁 낙동강 강바람에 이렇게 부르는 게 트로트인데 나는 그렇게 안 불렀거든. 낙동강 강바람에 이런 식으로 빠른 템포로 해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그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죠. 금과 은으로 데뷔한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고
특히 처녀 뱃사공은 수많은 가요제를 휩쓸었습니다.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어느 날 오승근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톱스타 70년대 안방극장을 휩쓸었던 배우 고 김자옥이었습니다. 김자옥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가 서로 연예인이니까 얼굴은 다 알지. 뭐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할 정도로 인사 정도로 이렇게 목인사 정도도 했는데 내가 파마를 처음 했을 때 집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미지 변신을 위해 첫 파마에 도전했던 그날을 오승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아담한 체구의 한 여인이 미용실에 들어서던 순간 방송국에서 종종 마주쳤던 그녀에게서 그날따라 왜 그리 빛이 났을까. 멀게만 느껴졌던 그녀와 나눈 짧은 첫 대화. 네, 저도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서울의 많고 많은 미용실 중 하필 그곳을 찾았던 것이 괜시리 운명이라 믿고 싶었던 그날 이후. 어느 한 날 이제 지인인 그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양반이 나하고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 듣고 그 사람도 이제 혼자 됐고 나도 혼자 됐고 이제 그럴 때 나 혼자 된 거는 몰랐었어 처음에.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된 걸 아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얘기가 좀 이제 오고 갔죠. 이제. 당대 최고의 배우와 가수의 조심스러운 만남. 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기까지는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연예계를 들썩이게 했던 두 사람의 백년가약 소식. 스타 부부의 앞날에 많은 축복이 쏟아졌지만 다소 날선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었답니다. 대중들 반응은 좀? 놀랬죠. 놀래고 워낙에 김자옥이라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질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질투로서 남자인 네가 무슨 뭐 잘난 놈도 아니고 무슨 뭐 노래 하나 한다고 그냥 뭐 가수밖에 더 되느냐 뭐 이래서 그런 애가 김자옥이고 다시 재혼을 한다 이러니까 그런 질투감도 있어서 그런 류모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도 그게 한 1년 정도 많이 뭐 세월이 길었겠죠 그게 뭐 그 정도의 뭐 루머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꼬 부부가 돼버렸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로의 반려자로서 또 아이들의 부모로서 충실하게 가정을 꾸려간 두 사람 길을 걸을 때도 손을 꼭 잡고 다녔다는 부부의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에 연예계 대표 사랑꾼 부부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죠. 그래서 혼자인 삶에 오롯이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안방은 공개를 안 한다는데 여기가 침실이에요? 할 수 없이 공개해야지 뭐. 근데 내 저 침실 혼자. 아니 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해가지고 벽에가 두 개니까 근데 저거는 내가 옆에다 하나씩 끼고 자요. 아 그럼 오해 받을까 봐 그 생각도 드세요?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저거 하나를 놓고 가는데 하나 놓고 보니까 너무 쓸쓸한 거야 침대가. 그래서 이거하고는 옛날 내가 같이 쓰던 가구. 아 이건 오래됐죠. 한 20몇 년 정도. 아내가 아침마다 앉아 머리를 곱게 틀어올리던 화장대. 아빠 이거 너무 좋지? 이쁘지? 그래서 그래 이쁘면 좋지. 꽃은 뭐예요? 아 요게 옛날 그 집사람이 외국에서 외국 나갔을 때 그때 거기서 사온 것 같아. 이쁘잖아. 물론 왜 좋아한데 여기 이렇게 놓고 아 이거 이걸 굉장히 좋아했더라고.
오래오래 저 생각을 하고 이거 하고 저거 저 시계 저 시계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게 조막조막한 거. 딱 자욱 선생님 취향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지. 아내의 손때가 묻은 가구와 소품들. 집을 줄이며 많은 것들을 정리했지만 참아 버릴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 화장대 안쪽에 간직 중인 유품 하나. 마지막 병원 가기 전에 나한테 쓴 글이에요. 사랑해요. 수고 많았어요. 아빠 편히 자요. 사랑해. 하트. 근데 이게 마지막 글이기 때문에 놔뒀어. 아내가 자주 써주던 짧은 메모. 이 한 장이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속절없이 남겨져 버린 아내의 흔적들이 여전히 집 곳곳에 남아있죠. 방 한쪽에 소중히 모아둔 사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내가 유난히 좋아했던 사진. 아팠을 때야. 아팠을 때 어디 촬영 갔다가 밥 먹는데 저 그 벽에 기대가지고 누가 찍어줬나 봐. 근데 이게 영정사진이 돼버렸어. 사진 속 그녀는 활짝 웃으며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니까 또 그러네.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은 내가 안방 나 자는 데다가 항상 있었거든. 근데 아우 이제 내가 괴로워. 그래서 얼굴 고구려 자꾸 그러면.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놓는 거야. 아 계속 보면 또. 얼굴을 보면 괴로워.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그 재방송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 그거 보면 나 안 봐. 아, 돌려버려. 선생님 나오면은 네. 못 보실 거 같아요? 못 봐. 아직도 많이 생각나시나 봐요. 아이 그럼요. 아마 어느 누가 같이 있든 어디 있든 그래 생각은 나죠. 벌써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30년 세월이 쌓은 그리움의 무게. 7년이 흘렀음에도 쉬 가벼워지지가 않습니다. 2014년 가을 우리의 곁을 떠난 배우 고 김자호. 누군가에겐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또 누군가에겐 따뜻한 엄마로 기억될 그녀. 남편 오승근이 떠올리는 아내 김자옥은 어떤 모습일까? 나하고는 한번 이렇게 크게 싸워본 적은 없어. 여지껏 내가 30년을 하고 크게 싸워본 적은 없어도 내가 여보 사랑해 이런 거를 얘기를 막 거의 끝에 가가지고 끝에서 내가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지. 초창기 때부터 하고 싶지.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를. 근데 집사람은 입버릇처럼 그냥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재미있게 살다가 정말 더 내 생각 같아서는 한 더 살고 갔으면 이런 생각 바램. 근데 그걸 못 살았으니까 내가 참 미안하지. 지금도 내가 미안한 감이 들어요. 미안하고 들고. 다시 만나면 애정어린 표현을 더 많이 들려주리라 생각이 깊어지는 밤. 아내와 찍은 옛 사진을 꺼내보는데요. 한 장 한 장마다의 추억. 오래전 사진인데도 그때의 기억이 신기하리만치 선명합니다. 아 요거예요. 요거 데이트 사진. 요겁니다. 요 사진이 이제 데이트 때 사진입니다. 요건 잘 나와가지고 이따 당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닷가 이게 바닷가 이게 강원도인데 바닷가 보면서 찍은 사진일 거예요. 이게. 연기하면서 다정한 성격으로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했던 고 김자호. 이제 선배들 되게 아팠을 때 찍은 것 같은데 내 기억에. 투병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공백기 없이 연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지는 암 수술과 항암 치료에
공황장애까지 겪으며 힘들었던 시기에도 연기에 대한 욕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영화 속 그녀는 우리에게 대사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게 만드냐. 엄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너도 그래. 사는 건 죽어가는 거야. 하루하루 조금씩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처럼 살지 말고. 봄날은 간다 했을 때 그 마지막 그 화감, 장압력에 쎄었어. 하루는 뭐 집에서 저 샤워하고 나오면서 이만큼 뭉뚱뚱 이만큼 짚고 나오더니 아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머리 빠졌지? 그러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마지막으로 빠진 거예요. 여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 그걸 자꾸 하느냐. 약속을 했다 이거야. 그거 연극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야. 누구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를 않아. 모두가 말렸지만 그녀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연기를 선보였죠.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 김자옥이라는 이름에 조금의 티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집에 그녀가 남기고 간 커다란 발자취. 어젯밤 아내를 돌이켜보다가 문득 청주에서 서울까지 찾아온 오순근.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저 우리 저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후배 예, 만나러 왔어요. 그가 먼 걸음 마다않고 만나러 온 지인은 누구일까? 짜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너무너무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이고 그래. 잘 어디,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웠죠. 오순근 부부와 이웃에 살며 몸도 마음도 가깝게 지냈던 코미디언 이성미. 오래됐죠. 알기로는 오래됐고. 엄청 오래됐죠. 그래. 네. 저는 근가은 팬이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얘기하면은 뭐 엄청 몇 년 되셨죠? 이제 노래하신 지? 내가 온 노래한 거는 한 뭐 50년 조금 더 먹고. 아우, 아기 때부터 하셨구나. 그렇지, 18살. 저희가 이쪽 앞동에 105 살고 언니가 건너편에 살아서 이렇게 커튼 지치면 언니가 보이는. 그렇지, 그렇지. 예, 바로 보니까. 그래갖고 톡해가지고 얼렁 와. 그러면 이제 스텝바 신고 이제 가가지고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그랬었던. 그러니까는 가끔 이렇게 그 동네 아직 사니까 생각이 나지. 그럼 자옥 언니가 이렇게 커튼 이렇게 제껴가지고 바깥에 봤던 그 기억이 진짜 없어? 아직도 그런 생각해. 언니 없어진 거야? 언니 진짜 만날 수 없는 거야? 뭐 그런 느낌? 저는 사실은 가끔 보고 싶어요. 아주 많이. 흔히 하는 말로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 할 정도로 각별했던 고 김자옥과 이성미. 친언니처럼 따르던 그녀가 운명을 달리하던 순간까지 곁에서 배웅했답니다. 가족처럼 빈소를 지키며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언니 병원에 있을 때 왜 케이크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 가면서 케이크 사갔는데 밤에 문자 왔어요. 근데 문자가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뇌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때였구나. 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어? 이거 뭐지? 이제 보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그래. 네. 언니랑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게 같이 암을 겪으면서 제가 암이 걸렸을 때 자옥 언니가 제일 먼저 전화해서 성미야 내가 네 옆에 있을게. 힘들면 말해. 그래서 그때 진짜 큰 힘이 됐었고요. 언니 내가 언니 죽으면 내가 다 치워줄게 이런 얘기를 서로 농담처럼 했고
언니 나 죽으면 언니도 내 정리 좀 해줘야 돼. 뭐 그랬더니 넌 정리할 게 뭐가 있니? 뭐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었던 언니는 좀 그래도 살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정리해야 했던 언니의 유품. 나 이거 안 하시면 나 이거 기억하네. 이거 기억하세요? 아, 그럼 기억해. 이거 자옥 언니가 저 줘가지고 저 보고 입으라고. 맞아. 아이고. 그래서 한번 입었어요 방송에서. 티셔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지퍼 달린 거. 이거. 이게 특이해 가지고. 예, 이거는 아무도 안 맞아. 너밖에 입을 사람이 없어. 체격이. 네, 그래서 나 죽으면 그거 비싼 거니까 네가 챙겨. 그랬었던. 그래서 이거. 좋구나. 이거 제가 방송에서 되게 잘 신어요. 아이도 고마워. 이렇게 신어주고 봐주고 하는 게. 뭐가 고마우세요? 당연한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 같이 이렇게 보낸 시간이 많았어가지고 저는 한동안은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지? 뭐 이런 예, 그런 힘듦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내 떠난 거 아니야. 조금 먼저 간 것 뿐이지. 만날 수 있겠죠. 만날 수 있지. 그리운 그녀를 함께 떠올려주는 누군가가 있어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시간. 비가 오는 날이면 유독 떠오르는 한 사람. 아내는 시원하게 내리던 여름비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항상 비고 다니시나요? 이거요. 오래됐어요. 집사람하고 쌍가락지라고 그러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그걸 해서 하나는 내 손에 맞게끔 해가지고 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끼었는데, 이게 없으면 뭔가 뭐 빠지고 허전한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내가 끼고 있죠. 예전엔 얼굴만 떠올라도 달려오던 곳, 아내가 있는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와 함께 빗소리를 들으러 가는 길. 참 마음이 좀 그러네. 몇몇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들. 여기입니다. 아내 이름 석자를 마주하면 막상 할 말이 떠오르질 않는데요. 여보, 내가 왔어. 멀리서. 난 처음부터 올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도 하고 내려서 수건으로도 좀 닦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딴 데보다는 조금 쪼빠져거리잖아. 봉안당 안에 잠들어 있는 그녀.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내의 작은 공간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먼지들이 없네. 아유. 다행이네. 당신 답답하지? 이런 거 싫어했잖아. 화난 거 좋아하는데. 그럼.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 그래도 우리 영환이 잘 있고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영환이 잘 있고 장가 벌써 가서 손주도 낳고 그 손주가 당신 얼마나 이뻤겠어.
지금 5살, 이제 6년째, 6살 돼가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제 우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모든 가족들하고 당신이 많이 빌어줘. 7년의 세월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아내가 없어도 내일이 온다는 사실이 야속했던 때도 있었죠. 많은 걸 받아들이고 적응한 지금이지만 여전히 그녀의 빈자리는 잘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 난 그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있어. 지금 어디 여행 갔다 하는 거. 내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됐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한 3, 4년 지나고 지금은 흐미해지겠지. 근데 안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아내. 내리는 비로 또 불어오는 바람으로 잘 지낸다 안부를 전하는 건 아닐까.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름다워. 눈을 감으면